안녕하세요. 문법 1점으로부터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어려운 거면요. 28이죠. 28강요. 이렇게요. 자, 1-3 혼합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The TV. TV는 종종 보여줍니다. 대절이야를 보여줍니다. 자, good looks요. look이 여기 명사로서 외모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대조. 이때 나오는 대사는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되다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 TV는 종종 보여줍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 좋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는 것이라는 걸 in life 인생에서 전치사 앞까지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뒤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2번 갑니다. 그러나 자, however 애와주세요. 그러나입니다. 어버는 항시 뒤에서부터이죠. 그 타고 있는 콩의 냄새는 자, 쏘된 용법입니다. 쏘된 용법. 여러분, 쏘듯이 떨어졌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동사에서 뭐뭐하다. 자, 쏘듯이 붙어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그 냄새 타고 있는 콩은 so delicious. 맛있어서 even the monk, 심지어 그 스님도 like, 좋아했습니다. 그 냄새를. 자, 3번입니다. The singer. 자, became 되었습니다. 아, 쏘가 보인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쏘가 보이면 뒤에 대시라는 놈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쏘시 떨어졌죠. 쏘대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 가수는 되어서 쏘대 되어서 유명하게. 자, 어몽이 전치사니까 끊어야 되겠죠. Among the citizens, 시민들 사이에서 그는 release 발매했습니다. A pop song, pop song. 4번입니다. 왓으로 시작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what으로 시작했으면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퀘스천 마크 없잖아. 그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것입니다. 만든 것은 나를 슬프게 영화다. 어떤 영화다? 이렇게 가르를 쳐야 되겠죠? 내가 보았던 어제. 자, 5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뭘로 시작했다? what으로 시작했다.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퀘스천 마크가. 그럼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이렇게.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in the yard, 마당에서.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o me. 나에게.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는? in ing는? 뭐뭐 할 때. by ing. by 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전치사 플러스 ing 세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get to 어디에도 도착하자.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 나는 should have 건네줘야만 합니다. 그에게 what이 나왔네. 앞에 나온 동사가 hand잖아. ask나 no가 아니니까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7번 갑니다.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슬림은 여러분 날씬 아닙니다. 날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by eating, 먹음으로써, 먹음으로써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간격에 each day, 날마다. 8번 갑니다. 쏘듯이 붙어있네요. 쏘듯이 붙어있다.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자, I got up. 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찍. 내가 이 조동사는 상관이 없어요. 이때 나온 동사를 뭐뭐 하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the first bus 첫 번째 첫 버스를. 그만 갑니다. 쏘가 남았네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쏘가 되면 뒤에 대시라는 놈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녀는 친절해서 텐 나왔잖아요. 그죠? 그녀는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자, 쇼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가는. 10번 갑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도착. 하자마자 거기에 teenage boys 그 10대 소년들은 must prove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네.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야.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시 생략 됐다더라. 다시 10대 소년들은 증명해야만 합니다. 주어가 동사 하다는 걸 그들이 성인이라는 걸 by ing 나왔네. 뭐뭐 함으로써 통과함으로써 시험을 용감함. 어부는 복수명사 나오면 뭐뭐 중에서 여기 있는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이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녀는
믿습니다. 대절이하여, 대절 나왔죠? 대절.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 그가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걸, 그 질문에 앗, 관계대명사다 가르친다. 어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끝까지 어떤 질문? 그 선생님이 물어본 그에게. 2번으로 갑니다. 수백만원에서 비트 용법입니다. 비트 해석 두 가지죠. 자, 윌이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will come out, 나올 겁니다. 보기 위하여 그 가수를. 3번 갑니다. 그의 아빠는 일했습니다. 열심히. 소듯이 붙어 있네. 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즐길 수 있기 위하여. 자, 소듯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The rest of his life. 여러분, 이 rest라는 단어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rest는 이제 휴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게 더가 붙으면 나머지야. 그의 삶은 나머지를 즐기기 위하여. 4번 갑니다. Do you know? 네, 아냐. What이 나왔습니다. What. 근데 no네? no 뒤에 나오는 무엇이 만드는지 그들이 주게끔. Such a large donation. 그런 큰 기부금을. What no나 ask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는, I don't, always choose.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Not always,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다. Not always,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숙녀를 바이 뭐뭐에 하여 가르쳐야 되잖아. 그가 가진 것에 의하여. 6번 갑니다. 노발이 아무도 원만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절 이하를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100만의 군인들이 keep going, 계속 갈 거라는 것을 수군어. keep ing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겠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즈를 are로 고쳐야 되겠네요. 다시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100만 명의 군인들이 계속 갈 거라고 수군어. 7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은 will get, 얻을 것이다. what이 나왔잖아. 것을 얻을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그가 원하는 갖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자, achieve 무슨 뜻이야? 달성하다죠? 이제 빠졌네요. 달성함으로써 그의 목표를. 자, 8번입니다. Plenty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B2 나왔죠? 도울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을룰로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이 건설하도록 그 거대한 집을. 자, 썸이 이렇게 혼자 쓰였어요. 그러면 맨이나 썸이 혼자 쓰이면 여러분 사람입니다. 물론 사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자를 나왔죠?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많은 학생들이 도울 것이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플러스 용사 건설하는 것을 그 거대한 집을. 10번 갑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없다. 콤마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은. 것을, 그가 보여준 것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행복이다. 10번 갑니다. What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것이다. 자,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아우, 다리에, 아우, 아우, 다리에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것은 그가 만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다.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된다. Helpful, 도움이 된다. 옆에 단어 꼭 암기하시고요. 공부하시다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